절 의원님을 모시고 속속 인터뷰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우리 정종철 의원님은 지난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하이스 노조위원장으로 하셨고요. 네. 지금 그 삼선 이제 CEO로서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번 제 6대 전반기 의장님 지냈었고요. 자치행정 장청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시님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민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천시민 여러분들의 이천 사랑 또 이천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이제 전반기가 이제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의원님이 이제 삼선 의원을 이렇게 계속 해오시면서 이번에 7대 시의원을 이제 반이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의원님이 진정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했었고 또 뭐 어떻게 좀 아쉬운 점 있다거나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어떤 조례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이 7대 들어 2년 동안은 이천시민 여러분들과 또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는 뭐 지역 발전에서 애쓰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시정을 이끄시는 엄태준 시장님들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거기에 시의원들 도의원님과 함께 이천 발전을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2년을 그렇게 보면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이천 시민들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뭐 제가 특히 했다고 할 만한 것은 이천시 주택 조례를 개정 통해서 이천에 인구의 한 70% 이상 되는 네. 아파트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네. 문제를 일부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 그 마을에는 많은 네.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말씀하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나름 많은 이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두를 못 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시가 일부 보조를 통해서 네. 아파트에서도 개선할 수 있고 또 네.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네. 했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는데 어떤 다른 그게 군데요. 다른 서울에 있는 경우인데 글쎄 거기는 뭐 예산이 내가 알기로 거기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1조 네. 3천억인가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네. 이런 것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한가요? 우리 이천시도? 지금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네. 과거에는 이제 3천만 원부터 해서 2천만 원부터는 이제 시가 지원했고 2천만 원 이상 되면서 시 부담률이 90%, 80%, 70%로 이제 금액이 다 틀렸는데요. 올해 개정을 통해서 3천만 원까지는 시 지원을 통해서 해주고 1억 원 이상은 한 10% 정도의 시 보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아파트 공동가구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네. 그럼 뭐 몇 번씩 해줘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5년이 경과. 아, 5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 5년? 한 번 지원을 받고 5년 이후에 지원을 받는 거로 지금. 그렇죠. 아, 그렇죠. 그치,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매년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 그러면 뭐 없었던 걸 다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잘하셨네요. 그럼 뭐 좀 아쉬웠던 건 좀 없었나요? 전반기 오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발생된 네. 그 돼지열병 네네네.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지역 경제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맞습니다. 시민들의 삶까지 많이 위축돼 있던 부분이 있었죠. 굉장히 어렵죠. 네. 경기도나 이천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네. 국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현재로서. 그렇죠. 아니 그 지역 경제에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뭐 평일날 저녁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이런 그 가게나 이런 데 중앙통로에 보면 사람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야 그걸 보고서 아 이 경제가 요즘 같은 뭐 어디 중소기업 저 수산공인 그 사장님 말 들어보면 요즘처럼만 장사가 되면 괜찮다고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예. 경기도 이천 또 전국 지원금을 풀므로써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전체 상권이 겹치는 않다고 봐요 아직도. 그렇겠죠. 아직도 뭐 일부 어렵게 생활하시는 그 소상공인들의 그분들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전반기 그 저 이 코로나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그 지역 경제 또 나라 경제가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의 긴급 재난 기금이나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 지급한 기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 계기로 인해서 좀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냐 네. 근데 이게 좀 이걸 한번 해서 활성화되리라는 건 사실 좀 네.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네. 뭐 추가 뭐 예산을 투입한다 뭐 이런 말도 지금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경기도도 도지사님이 뭐 두세 번 뭐 더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셔서 어쨌든 우리 시가 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그런 그 조례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조례 개발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의원님 그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뭐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가 그 패배한 원인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략적인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 잘못 세웠다든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를? 선거에서 얘기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렇죠? 일이야. 선거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거로 인해서 지역 민들 간의 갈등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빨리 치유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죠. 이런 선거는 뭐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죠. 져서 아쉬운 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아마 이유를 따기가 뭐 수백까지 되겠지만 네. 그 중에 제가 그동안 선거를 치면서 봤을 때 느꼈던 부분이 가장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네.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과의 네. 많은 소통과 더 부대끼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이제 선거에 저희 당이 후보님께서 네. 지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네. 뭐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좀 덜겠다.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소통이라기보다 이제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동안 뭐 같이 큰 일, 작은 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기간은 좀 솔직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간도 준비, 짧았고, 처음 기간. 나오시는 분으로서는 그렇죠.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 다음에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뭐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이천시 의회가 올해 초에 이제 일부 그 농민수당이라든가 또는 그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장려금인지 뭐 어쨌든 그런 거
것을 그 좀 시민들은 통과를 시켜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 두 가지 문제를. 그 얘기를 하자면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뭐 출산 축하금 관련되기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아, 그 얘기가 몇 번에 걸쳐서 집행가하고 이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어요. 네. 과연 출산 축하금 지급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향상되느냐. 그렇죠. 그게 필요하냐, 아니면 출산 후에 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또 학교나 그런 부분에 대한 또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냐를 봤을 때 네. 일시적으로 출산 축하금보다는 장기적인 아이들 성장 과정부터 학교 생활까지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었고요. 네. 솔직히 저부터도 출산 축하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에 시에 또 대안을 요청했었는데 아직 그 대안이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그, 이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줘야 네.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뭐 일단 낳는 게 문제 아니라 키우는 거를 상당히 문제 삼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 하시는 분들, 출산에 임박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과 또 가정 양육과 아이들 그런 부분이 함께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그 성장 과정에서 공동 육아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공동 육아? 네. 근데 뭐 지금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물론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네. 뭐 있겠지만 네. 일시적으로 또 부모들이 일을 할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그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육아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이 이제 그 정시에 끝나거나 또는 좀 빨리 퇴근을 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아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직장과 그 유치원의 시간이 이게 그렇죠. 정식적인 퇴근 시간에 안 맞춰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애로점이 좀 있나 봐요. 워킹맘들에서 그런 문제 또는 뭐 직장에서 뭐 야근을 좀 한다거나 이러면 전혀 누가 봐줄 사람이 없고 이래서 네. 아마 그런 쪽도 좀 이렇게 별도로 보육에서 어떻게 좀 담당을 하면 지금 일부는 이제 시간 연장형 보육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일부는 해서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이닉스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4조 3개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거 얘기하자면 2009년도에 제가 이제 하이닉스 위원장 네. 시절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추진해서 완성까지 시켜놨습니다. 오, 지금 전국 유일에. 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천에서도 일부 사설 네. 24시간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걸 공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그 적자 예산이 될 텐데요? 네, 그건 초기에 시작할 때 경기도와 이천시가 50%씩 부담하고 하이닉스에서 네. 부지를 제공하면서 완성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이번에 그럼 하면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죠. 글쎄 제 생각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천의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육아가 필요한 그런 네. 곳에 네. 24시간 공적인 24시간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화제를 바꿔서 이제 우리 이천시 의회가 이게 이제 그 전반기 집행부 구성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다음 달이면 끝이죠. 다음 달부터 해야 되나 그러면. 네, 후반기가 다음 달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안에 그 집행부 후반기 집행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요. 7월 1일. 아, 7월 1일도. 네. 아, 그럼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지금 이제 의원님들 간의 그 말들이 이제 계속 본인들의 입장을 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제 그 보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의장님은 의원님이 하셔야 되고 또 부의장은 하고 나머지 위원장님들은 안 하신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가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 후반기 그 저 집행부 관련해서는 뭐 아직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아마 원활하게 네. 후반기 집행부가 이럴 것 같고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끼리 어떤 얘기를 아직 조율을 못했습니다. 네. 조율할 기회도 아직 못 가졌고 지금 저 행간이니까 행간 끝나시고 네. 뭐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아직 모든 게 이전입니다. 네. 네. 그 의회에서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인근 시군에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의원님들이 이렇게 17일만 내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네. 네. 시청에 그 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은 그 당해년도 그러니까 올 예산 해외 연수 비용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 원인 우리 2012년 어떻습니까? 원인 보시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전체적인 의원님들과의 소통은 못 해봤고요. 네. 일부 의원님들과 아, 타 시군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일부는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 이제 그런 의문도 갖고 이게 강제성을 띌 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뭔가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럼 후반 때 의장님이 대신에 한번 뭐 의장님, 의원님이 뭐 주도적으로 해서 뭐 논의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니, 뭐 제가 의장이라보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공간대가 그렇죠.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 거면은. 그럼요. 네. 그 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그,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제 이번에 그 행감을 하는데요. 네. 어떤가요? 그 이제껏 행감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올해는 어떤 행감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요? 아, 제가 지금 10년 차인데요. 그렇죠. 올해 같이 우리 의원님들 의욕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네.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론 뭐 지금 투선 의원들이 많아서 더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자해 요청도 하고 검토를 네.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네요. 네, 올해는 그래서 아마 시시청도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시장님이 진짜 말했겠지. 그래, 어쨌든 그 예년에 비해서 이번 행감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 어쨌든 뭐. 또 의회의 기능 중에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조례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번 행간이 어쨌든 뭐 잘 돼서 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번에 그 저기 그 이 화재가 났잖아요. 네네. 창고 화재가 났는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또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축 조례에 대해서 혹시 뭐 좀 강화된다거나 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저희 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시 조례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관리 감독 자체를 이천 시가 지자체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그 법 개정을 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뭐 시 집행부하고 이제 검토는 하고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지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네.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 두 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나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뭐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말이죠. 지금 2010뿐만 아니라 전국이 네. 굉장히 코로나에서 위축돼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 여러분들과 시집행부 또 시의회가 함께 네. 소통하면서 또 대안도 만들면서 네. 해서 시민 행복과 2010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켜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